반갑습니다. 전주 마티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7과 함께하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전주 먹방 이야기 썰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업로드 될 내용들은 설 연휴 기간에 가볼 만한 전주 지역의 먹거리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휴 기간에 만큼은 전주를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광객보다는 기존에 고향이 전주이신 분들, 아니면 친척집이 전주인 분들, 부모님이 전주에 계신 분들, 뭔가 전주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 IC 입구에도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항상 이런 플랜카드가 딱 붙어있죠. 이런 분들은 전주의 기본적인 전주스러운 음식들은 사실 이미 접했어요.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지극히 전주스러운 음식을 소개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의 카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옥마을의 카페, 전망대 카페인데요. 이 전망대 카페라는 게 요즘 한옥마을의 카페의 컨셉이 크게 한 뭐 서너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음료라던가 전통차 이런 메뉴 쪽으로 좀 승부를 보는 카페들, 그리고 한옥마을의 그 전망, 보여지는 전망에 대한 비주얼로 승부를 하는 카페들, 물론 그거 하나 갖고 모든 걸 대변하는 승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카페 위치가 높이 올라가 있다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한옥을 내려다보이는 전망, 전망이 좋은 카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하는데요. 한옥마을에서 뭐 전망이라는 카페를 떠올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름 그대로 전망 카페. 이 전망 카페가 어떻게 보면 전망이 보이는 높은 이쪽에서 어쩌면 출발,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곳은 한옥마을 전망대 카페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정확한 이름은 전망대 카페, 기와 전망대 카페와 전망 카페는 불과 한 거리가 200여 미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공영주차장에서 가까운 거는 전망대 카페입니다. 기와 전망대 카페. 오늘 전주 아티브가 리뷰를 해드릴 곳. 이곳의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장점 뭐 한 두세 가지를 제가 느끼는 장점, 이거를 꼽는다고 하면 우선 전망대가 높습니다. 여기서 앞에 들어가면은 이런 플랜카드라던가 이런 거에 볼 때도 뭐 한옥마을 최고 높이 전망이라고 써있긴 한데, 정확히 몇 미터까지 전망이다 이런 느낌은 없어도 우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면은, 그리고 위치가 이쪽 한옥마을 반대편 가장 끝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안으로 그냥 쫙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내려다 보이면서도 이 메인 카페는 3층입니다. 3층에 내려가면, 물론 전망대에서 내려가지만은 카페 시장은 3층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층에서 음료를 주문을 하고, 3층에도 이 테라스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한옥마을 전망이 보이는데 바로 앞에 그냥 한옥의 지붕들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인스타 각 나오는,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단점은 겨울이라 추워요. 뭐 모든 한옥마을의 전망이 있는 카페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톤 유리로 돼 있어갖고 어느 정도 보이는데, 정말 멋진 전망을 보려면은 가장 높은 위치 7층까지 올라가서 잠깐 내려다보는, 사진 찍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요즘 겨울이라 살짝 춥긴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전망대가 높은 거, 올겨울에 전주에 눈이 안 와서 좀 아쉽긴 한데, 예전에는 한옥마을에 눈이 오면 그 멋진 설경을 찍으려면
그 옆에 루인 호텔이라고 이게 정말 높은 그 숙박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운이 좋게 올라가는 포토그래퍼님들 그래서 한 번씩 찍은 사진들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근데 저도 이번에 눈이 만약에 내렸다면 하룻만에 그냥 흑달같이 운전을 달려가갖고 기와 전망대 카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영상이나 사진을 좀 담아볼까 하는 기대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전주에 눈이 내리질 않네요. 우선 한옥마을 자체 내에 있는 카페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 이런 쪽에 보면은 현대 건물 안에 한옥이 좀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 들어가는 이 한옥문부터 시작을 해서 3층 카페에 올라가 보면 기본적인 테이블은 현대식 테이블이에요. 통 유리에 한옥마을이 이렇게 보이는 현대식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 곳곳에 한옥 정자, 이 정자 테이블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차 한잔 하고 이런 느낌이 지극히 한옥마을스러운 느낌을 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좋아하는 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그냥 현대식 건물이었다면 사실 뭐 여기를 가나 아니면은 뭐 전주에 좀 멋진 카페들 이런 데를 가나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는 한옥마을이라고 굳이 뭐 한옥에서 현대식 카페를 가는데 한옥마을을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기와 전망대 카페는 전망을 볼 수 있으면서 한옥 그 정자 테이블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카페 내부 안에.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한테 뭐 한옥 이런 체험까지는 아니죠. 너무 좀 그냥 앉아 있는 것 정도로 한옥 체험은 아니지만 그 한옥 느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카페였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저한테는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시간대를 잘 맞춰서 가면 해가 지는 요즘 같은 경우는 해가 좀 빨리 지기 때문에 한 6시 되죠? 이때쯤 가면은 그 석양이 떨어지는 그 느낌을 아주 멋지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석양 떨어지는 부분은 날씨가 좀 추워도 7층에 올라가서 보면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잘 보이고요. 3층에서도 뭐 한옥마을을 거의 끝에다 반대를 쫙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석양과 함께 이제 야경도 사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물론 한옥마을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군데가 있긴 한데 여기 7층에 올라가면 한옥마을도 내려다볼 수 있고요. 그 반대편, 왜냐면 반대편에 건물이 아예 없고 한옥마을 끝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 내려다보면 전주 시내 쪽의 모습도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시내가 좀 보이는 이런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가면은 굉장히 사진 찍기도 좋고 시원하고 뭐 한번 들어가면 막 몇 시간은 막 앉아서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기와의 전망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보시면은 이쪽 한옥마을 쪽도 보이면서 이 끝쪽에 있다 보니까 반대쪽 전주 시내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좀 쌀쌀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날씨가 좀 풀리는 뭐 봄, 가을 정도에는 뭐 아주 기가 막힌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경에 뭐 영상을 담아도 좋고 아니면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모출 사진 아니면 뭐 국회 망울 사진 이런 거 찍으면 괜찮긴 한데 또 하나의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한옥마을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 한 7시 이후에는 야시장 오픈을 하기 때문에 야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문을 좀 닫는 업체들도 있어서인지 장모출이라든가 이런 걸 찍을 때 그 불빛이 생각보다 좀 많이 화려하진 않아요. 좀 조용한 아늑한 느낌의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뭔가 좀 화려한
이런 사진을 좀 원하신다면 도심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한옥마을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걸어 차로 갔다 걸어 올라가면은 동고사라고 있습니다. 동고사에 올라가면 전주 시내가 보이는 야경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블로그라던가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전주 동고사 야경 딱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동고사도 날이 풀리고 나면 전주 마티고 한번 올라가서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은 이 정도, 나머지는 뭐 극강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어느 카페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 바로 보이는 데이기 때문에 가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층부터 7층까지는 카페를 운영하지만, 카페 이전에 여기는 이제 기와 전주식당이라고 해서 비빔밥 그리고 한상차림 이런 전주스러운 메뉴들을 한 번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뭐 식사를 하고 위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하고 이런 포인트 관점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뭐 식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가볍게 한상차림이 좀 부담스러울 때는 1층에서 비빔밥 단품 메뉴로 그냥 한 그릇 딱 먹고, 왜냐 전주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길거리 음식 꼬치도 먹고 뭐 단팥죽도 먹고 육전도 먹고 뭐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먹기 위해서 가볍게 그냥 단품 메뉴로 9,000원이면은 비빔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와에 대한 메뉴도 저희가 또 별도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한옥마을 전망대 카페 기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전주에서 친척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나면 남는 시간에 한옥마을에 한 번 정도 나오긴 합니다. 나와서 뭐 이것저것 길거리 음식도 먹곤 하지만은, 그렇다고 또 뭐 나와서 고기를 먹고 뭐 이러기보다는, 아니면 예전에 먹었던 전주 뭐 이런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가볍게 산책을 하고 뭐 커피 한잔 생각날 때 이왕이면 전망 좀 좋은 곳에 올라가서 한옥마을 내려다 보이면서 한옥 테이블에 한번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음료 한잔 하는 시간 가지면 나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의 가격대는 한옥마을 안쪽에 들어오시면 보통은 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잔에 한 4,000원 이상 5,000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도 올라가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 기와 같은 경우는 커피 한 잔 그에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옥마을 치고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아니면 아주 싸지도, 그냥 평범한 그런 가격이라고 느껴졌고요. 그 정도 가격으로 한옥마을에서 뭐 이렇게 야경도 볼 수 있고 전통 한옥 느낌도 보고 전망도 보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주 마티브가 리뷰했던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가볼 만한 카페 한옥마을 전망대 카페 기화를 말씀드렸고요. 다가오는 설 명절 준비 잘 하셔갖고 또 즐거운 명절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주 마티브 리뷰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역시나 이 시간쯤 되니 신시가지에 딱 도착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7과 함께한 첫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